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핵심이 뭐였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종합주가지수가 그동안 수염씩 올라왔는데 오늘은 잠깐 조정받았죠. 박스권에서 좀 이제 옆으로 서는 모습인데요. 12월달이 좀 조정받으려나요? 이 강한 매물대에서 통과 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그죠? 여기 좀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또 한번 매물대를 넘어갈 때 좀 매물대가 좀 커졌죠. 예,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코스피 역시 그 코스닥은 예, 아직도 신고가를 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전고점이 이제 돌파 나갔고요. 전고점은 완전히 돌파 나갔죠. 그다음에 이제 남은 고점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고점을 넘어가는 자리, 그죠? 이 고점을 넘어가는 자리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매물대가 없으니까 상당히 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뭐 일단 가장 투자 집계를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어떤 식으로 매수 매도를 했는지. 자, 오늘이 14일이죠. 14일 날 보면 역시 개인들이 엄청 이렇게 동학개미가 엄청나게 무섭다 그랬죠. 외국인 기관이 매도만 하면 동학개미 자금이 크기 때문에 오늘도 동학개미가 1조를 매수하면서 예, 어떻게요? 기관이 7천억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연기금은 아직 멀었고요. 예, 금융투자하고 환매가 나오니까 예, 1조 매수로 지수 하락을 견인했다. 그죠? 지수 하락을 방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아직도 지금 시장이 유통되고 있는 자금이 얼마냐 하면 예, 3천조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이제 예, 가장 핵심인 것은 지금 어떤가요? 증시 자금이 어느 정도로 돼 있냐면 예탁금이 지금 61조 9,515억이고요. 또 올라왔죠. 예. 미수금 잔고 그다음에 이 돈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지금 계속해서 주식형 수익 증권 그다음 혼합형 수익증 채권형 주식증권은 지금 계속해서 전일 대비 돈이 빠져나가는 모습, MMF도 빠져나갔죠.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역시 신용잔고는 지금 18조 7천억으로 엄청 늘었습니다. 그죠? 미수금 잔고도 역시 예, 뭐 3,800억이니까 미수금 잔고도 늘고 선물 예수금도 늘어났지만 신용잔고가 18조 7천억. 자, 조심해야 됩니다. 너무 많죠? 그죠? 신용잔고가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도 증가하고 있는데, 가장 이제 CMA 잔고는 이미 62조라는 돈이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예탁금도 역시 61조 3,600, 지금 120조가 넘는 돈이 지금 그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용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오늘의 핵심은 뭔가요? 오늘의 핵심은 역시 가장 멋진 일을 벌였죠. 뭐 상한가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종목이.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종근당 바이오가 22%가 올라가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죠. 이게 무슨 일이냐면 저는 뭐 우리는 실제로 우리 의료원들을 이끌어가면서 지금까지 계속 들고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러시아에서의 임상 이상을 지속해달라 치료제죠. 나파모스타트 코로나19 치료제가 오늘 또 호주에서 임상 3사항이 승인됐다고 그러면서 오늘도 급등이 나갔습니다. 자, 이 종목을 보면 네, 기업 분석을 해보면 이게 항생제, 면역제로다가 이 치료제로 다 쓰이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얘가
코로나 치료제 임상이 계속 들어가면서 이게 나파벨탄이 항생제 원료로다가 이게 면역제로다가 이게 치료제로 간다니까 지금 이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나요? 지금 이 종목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기업은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입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갖고 가는 이제 그 코비드 치료제, 항체 치료제죠.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지난번에 치료가 완치됐다고 그래서 그 녹십자에서 나오는 혈장 치료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 자, 문제는 그것이 치료했을 때 그죠? 얼마나 부작용이 있느냐 없느냐가 식약처에서 아마 조기 사용 승인이 코로나 환자가 너무 많이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조기 사용 승인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오늘 종근당 바이오가 강하게 나왔고요. 그죠? 또 하나가 이제 녹십자 역시 우리가 사서 들고 가고 있는데요. 이것도 강하게 나갔습니다. 자, 녹십자도 오늘 강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럼 여러분 들고 가는 건 가서 들고 가야죠.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오래간만에 부강약품이 상당히 오늘 제약바이오가 이래서 전체가 다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제약바이오가 오늘 주도주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럼 종근당바이오 나파벨트하니 코로나 치료도 혼수 임상 가는 바람에 더큰 수익을 주는데 그럼 전문가님 지금 실제 수익이 있습니까? 제 우리 유료원이 지금 보시면 그죠? 템플턴이 이제 이끌어가는 방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종근당바이오 얼마를 벌고 있죠? 지난번에 날짜가 여기 이제 12월 7일이니까 오늘 그죠? 15일이니까 지금 대충 213%가 아니라 1900만 원, 오늘 2000만 원 넘었겠죠. 223%가 됐죠. 이게 증거입니다. 회원들을 이끌어가는데 종발을 조정할 때 흔들리지 않고 리딩해 주셔서 큰 수익 중입니다. 회원들의 행복 투자를 위해서 온 열정을 다해 주시는 전문가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실제지요. 저희가 그냥 말로 얘기하는 건 계좌가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익이 엄청나죠? 223% 정도가 났는데요. 그죠? 오늘도 흥청이 나가서 수익 더큰 수익으로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업을 가장 핵심에선 뭐라 그랬죠? 네 가지 기준 조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버핏이 얘기하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딱네 가지입니다. 우리는 워런 버핏 할아버지의 어떤 투자 철학을 갖고 갈 거냐? 이분은 원래 채권형 투자라고 합니다. 채권형 투자. 왜 채권형 투자라는 말을 쓰냐? 쓰냐 하면 첫 번째가 이게 뭐냐 하면 이분은 그죠? 기업을 가져가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미래에 그죠? 현재 가치가 아니라 미래 가치를 따져서 그죠? 채권의 미래 가치를 따지는 방법이 뭘까요? 이것이 이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원래 현재 가치 곱하기 그죠? 현재 가치 글씨는 잘못 써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 마우스가 좋질 않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곱하기 그다음에 1 플러스 R 이자율의 N승이지요. 그죠? N승. 그죠? 이것이 미래 가치인데 버핏 할아버지는 R 대신에 뭘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ROE를 집어넣습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주가 역시도 그래서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자산 가치가 주당 자산 가치가 얼마나 갈 건지를 판단하면서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을 매수해서 수익을 크게 가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뭐죠? 매출액이 증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차트로 보고 무슨 급등 상한가 간다고 그런 거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 버는 그저 투자의 비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럼 뭐죠?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예요? 매출액이 증가한다는 건 장사가 잘 된다는 거잖아요. 장사가 잘 된다는 건 결국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장사가 잘 된다? 그럼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은 뭐요? 어떤 A라는 어떤 기업이라는 것이? 그죠? 그럼 돈을 잘 번다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잘 번다.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그러면 얘가 더잘 벌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업이익이 커져야 되나요? 영업이. 그죠? 예? 매출액만 늘어나면 무조건 좋은 건가요? 영업이익이 커지기 위해서는 그죠?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그죠? 아이고,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매출 원가라든지, 이런 거가 다, 그런데 실컷 매출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났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용들이 너무 커져서, 그죠? 앞으로 돈 벌고 뒤로 밑지는 장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을 매수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죠. 세 번째는 뭐죠? 역시 자기적인 이용, 자기 자본 이익률인, 자기 자본 이익률인 ROE가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ROE가 막 마이너스고 그냥 그저 영업이익은 적자, 3년 연속 적자에서 유보율 다 까먹은 종목들을 막 추천하죠. 자기 자본 이익률이, ROE가 커진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버핏이 15 이상을 좋아한다는 말은 뭐죠? 은행 금리가 만약에 지금 1%니까 최소한 5% 이상이 뭐지 커져간다는 것은 자기 자본 이익률이 커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기 자본 이익률이 커졌다는 것은 이 매출액과 영업이 커지면서 뭐요? 자기 자본이 커질 수 있는 거죠. 자기 자본이 커지는 거죠. 왜요?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업황이 개선돼서 영업이 커진다면 자기 자본이 어떻게 해요? 커지는 겁니다. 그게 자기 자본이라는 게 뭐예요? 기업의 자산 가치가 커지는, 자산이 커지는 겁니다. 자산이 커지는 기업을 매수했을 때 무슨 문제가 되냐는 거죠?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그냥 감자라고 그저 부실 기업을 사가지고 깡통나고 전문가도 추천해서 깡통내오르면 그냥 뭐죠? 한진해운, 뭐, 그죠? KR 모터스, 뭐, 그냥 부실 종목들을 막 추천해가지고 깡통 내는 이유가 뭘까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들 이런 걸안 본다는 거예요. 이런 걸안 보니까 깡통이 나죠. 그죠? 예.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이런 거또 이제 문제가 되죠.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 네 번째가 뭐죠? 예. 버핏이 좋아하는 네 번째가. 영업상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된다? 영업상 현금 흐름이, 현금 흐름이 좋아야 되는 겁니다. 흑자 부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플러스로 성장하고 있어야 돼요. 성장이 돼야 돼요. 현금 흐름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감소로 계속 꺾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못 가는 겁니다. 그럼 영업상 현금 흐름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면, 그죠? 상승하고 있다면 이 기업은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네 가지가 여러분이 돈 버는 진짜 핵심의 비밀 중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차트가 비밀이 아닙니다. 이네 가지를 버핏이 그렇게 많이 돈 버는데 사람들은 이런 걸 강의하는 전문가가 솔직히 저는 못 봤다는 거예요. 저도 그저 왕초보 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전문가가 있었다면 정말 투자를 올바르고 하고, 그죠? 정말 주식쟁이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열심히 그냥 저축해놓고, 좋은 주식을 저축해놓고, 자기 일만 열심히 했으면 주식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주는 전문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똑같이 주주서한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잡아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거 잡아내서 버핏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강의해주는 전문가가 없더라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이네 가지만 가면 주식 투자로 해서 반드시 돈을 법니다. 그러면
오늘 이 네 가지를 보고 그죠? 다시 어디로 갈까요? 아시아나 항공을 가겠습니다. 자, 아시아나 항공을 가겠습니다. 그죠? 그럼 아시아나 항공을 가면 기업을 분석해 보자고요. 아시아나 항공 가기 영업이익이 매출액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까? 자, 매출액이 7조, 6조, 9천, 3조 매출액이 감소라고 있죠. 영업이익은 적자죠. 그죠? 또 유보율은 다 까먹었죠. ROE는 점점 마이너스가 커지죠. 18, 90, 116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업은 뭐예요? 돈을 벌어도 돈을 이자도 감당하는 빚쟁이 회사라는 거예요. 유보율 저렇게 까먹은 종목을 투자라고 추천하고 상락한다고 추천한 전문가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추천 안 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자 감당 능력이 3년 동안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럼 현금 흐름 보자고 그랬죠. 현금 흐름 보니까 역시 적자입니다. 자, 6조 8,5천억, 7조 2천억, 7조 1천억, 5조 5천억, 마이너스. 점점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험하다. 따라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자기 자본이, 자본금이, 그죠? 지금 1조 1천억인데, 자기 자본이 얼마예요? 5조 6천억이 일단 최소한, 예. 자본 잠식이 얼마에 3분의 1 남았으니까 이걸 3대 1 감자를 때리는 겁니다. 12월 28일 날은 예, 감자 기준일이 정해졌고요. 상장은 1월 25일 날 한다고 그래요. 감자 3대 1 무상감자 오늘 주주총회에서 3대 1 무상감자를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이 이렇게 전문가들이 추천해가지고 깡통을 만드는 이유, 우리 유료원도 오늘 계좌를 보내왔습니다. 참 이럴 때마다 가슴이 아프죠. 전문가들이 제대로 종목을 이렇게만 분석했다면 절대 깡통을 낼 수가 없는데, 예,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 유료원도 예, 깡통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종목이 그럴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저도 보면 그러면 진짜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목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데려온 자식인데 저한테 예, 이걸 가져와서 지금까지 한번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암전자가 지금 저는 추천을 안 했던 종목입니다. 가져왔는데요. 안암전자 36%. 에스모가 이제 95% 마이너스입니다. 자, 에스모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죠. 에스모. 부실기업. 자, 정지됐습니다. 이 상이 중요할까요? 이놈의 상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들고 오다가 95% 마이너스입니다. 정지됐습니다. 이게 뭐 멀리 간다고요? 한번 기업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면 안 된다는 걸 그죠? 보시죠. 매출액 감소에 영업이익 적자, 그죠? ROE 마이너스 성장. 그럼 보나마나 현금 흐름은 어떻습니까? 현금 흐름은 어떻겠습니까? 돈 봅니까?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전문가들이 자꾸 뭘 한다고 그죠? 또 세원물산, 태원물산. 이것도 지금 엄청나게 손실 보고 있는데요. 우리 유료원이 태원물산이라 세원물산, 아, 태원물산이라 각이라도 알죠. 세원물산 참 또 정지됐죠. 그럼 얘가 진짜 정지돼서 돈이 얼마나 지금 까먹고 있느냐. 참 안타깝습니다. 예? 예, 세원물산도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940만 원을 깨먹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유리원, 우리 방에 와서, 이거 물고 들어진 거고, 제 방에 와서 산 종목은 이렇게 좋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얼마를 벌고 있습니다. 200만 원 벌고 있습니다, 수익이. CS 윈드는 지금 얼마예요? 1300만 원 보는데, 이걸 저한테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진단,
진단을 받을 수가 없죠. 자를 수가 없으니까. 예, 정지가 됐으니까. 가져온 종목입니다, 저한테. 참, 이놈의 상황 때문에 투자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많은, 이 뭐라 그러냐, 이분이 그래요. 그동안 공부가 안 돼서 많은 시절 잘못 추천받은 종목 중에 상장 폐지도 많이 당해보고 최종 남은 장고입니다. 저한테 종목을 전환하고 바꾸려고 사실은 보내왔습니다, 오늘. 그죠? 제가 추천한 종목들은 지금도 저렇게 수익이 커지는데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전문가가 추천들 한 그 종목들이 전부 다 정지당하고 깡통내고 940만 원이 무슨 강아지 이름입니까? 예? 남편도 모르는 투자를 해가지고 얼마나 속으로 끙끙 앓고 아팠겠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구천에서 헤매는 사람이 수두룩할 겁니다. 예? 반토막 나고 정지됐으니까 이거 회복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지금 제가 네 가지 기준 조건은 반드시 여러분은 지켜가라. 그래야 이긴다. 그쵸? 만약에 종근당 바이올 우리가 제게 220몇 프로를 뺐는데요. 아, 이게 진짜 그럴까요? 한번 보자고요. 기업 분석으로. 꾸준히 사줬는데요. 아, 영업이익 매출의 감소입니까?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못 냅니까? ROE가 뭐 마이너스입니까? 그럼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자를 못 냅니까? 어, 기업이 현금 흐름 어때요? 영업상 현금 흐름이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하자가 생기냐고요. 여러분이 깡통을 가라고 때밀어도 깡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매수해야 되는데 좋은 기업은 매수해보지 못하고 맨 부실 기업 추천하는 종목들을 사가지고 개인들을 울리고 있고요. 그죠? 전문가로 간다고 그죠? 뒤에 와서 비난이나 했었고요. 정말 그런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진짜 투자하는 방법을 모르고 그죠? 헛개비 같은 차트로만 모든 걸 다 만들어준다고 상장 폐지되고 그런 걸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제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미 공고를 다 설명을 해도 이 그 토요일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투자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지고 또 보나마나 외국계 증권사들 지금 오늘 뉴스가 나왔죠. 맨날 목표가 낮춰갖고 장난치고요. 지네들 대차거래 왕창 해가지고 그저 팔아먹고 진짜 돈 갖고 장난치는 것들이 기관 외국인 그저 이런 돈 많은 큰 손들이 하는 장난입니다. 여러분은 꾸준히 좋은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을 꾸준히 매수해서 들고 갈 때 이기는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는 개미들이 상당히 똑똑해져서 자금으로다가 외국인 기관이 파는 것을 다 그냥 싹쓸이를 사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수익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정한 투자가 무엇인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야만 여러분이 아픈 경험이 없고 주식은 여러분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보나마나 반대 의견을 가지고 저를 그죠 야단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해야 되고요. 돈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돈 벌 기회가 여기만큼 좋은 데가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돈이 적당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를 잘 만나서 원래 안 해야 되는데 왜? 강통 날 염려도 있으니까. 욕심이 앞서면 그렇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꼭 한다면 좋은 전문가를 선택해서 제대로 차트가 아니라 기업의 재무 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차트를 매수 시점을 보고 매도 시점을 찾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로 인내해서 큰 수익을 낼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주식은 이렇게 인내와 배짱으로 갔을 때 큰 수익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일원도 벌써 2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가고 있죠. 이것이 그죠? 이 흔들릴 때마다 붙들어줬다는 거죠. 결국은 더 큰 수익으로 갔죠. 여러분이 이 방법을 꼭 잘 아셔서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갈지를 고민하라. 부실 기업 유보율도 다 까먹고 영업이익도 하나도 못 내는 차트로 다 급등 나간다고 추천하는 전문가한테 가지 마시고 진정으로 투자가 뭔지를 알고 투기하지 말고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부자되는 그런 행복한 투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좋아요와 그 다음에 구독,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언제나 기다릴 수 있는 투자가 정석으로 가는 행복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아파하지 않는 행복한 투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